그건 안 될 일이지. 이미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맥시린대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자로 임명해버렸지 않은가. 따라서 자네는 고자가 되줘야겠네. 그 외엔 방법이 없는 것 같군. 이게 네? 무슨 개소리야. 자, 오늘 게임은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축만 사던 내가 이 세계에선 용사라고 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가 사귄 지 5년째 되는 날 여자친구로부터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대충 짐작이 간다. 슬슬 시기도 됐고 결혼하자는 게 아닐까? 사실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 그녀를 만나면 남자답게 내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 하는 거야. 헤어지자. 왠지 헤어질 것 같더라. 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잠깐 잠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선 곰곰히가 뭐야? 곰곰이가 맞는 픽이지. 그리고 안 맞는 것 같아가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띄었어야지. 아, 그리고 헤어지자는 이유가 뭔데? 바로 그런 점이야. 허구한 날 맞춤법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해드는 통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어? 너랑 있으면 꼭 국어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럴수가, 난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좋겠지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렇쿵 저렇쿵이 아니라 이렇쿵 저렇쿵이 올바른. 됐어! 너 혼자 바르고 곱게 살아. 난 더 이상은 한계야. 더 이상은 한계야가 아니라 더는 한계야가 올바른 표현인데. 아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잠깐 기다려. 돌이켜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지. 근데 어떻게 5년이나 만났대? 5년 동안 만난 게 신기한데? 어떻게 5년 참았지? 틀린 맞춤법만 보면 지적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성격 탓에 친구들도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 그녀만은 나의 유일한 이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5년 만나는데 아직도 이러쿵 저러쿵 해, 근데? 그냥 속으로 참고 있었을 뿐이란 건가? 아, 또 여기서 치려고. 젠장. 바르고 고운 말 쓰자는 게 뭐가 나빠. 잘못된 건 내가 아니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다. 어? 아니! 아니, 맞춤법만 지키면 다야? 신호도 지켜야죠. 오! 어, 이 세계로 또 와버렸어. 응? 어? 여자친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캐릭터가? 이런 곳에 사람이? 여긴 어디지? 분명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아니, 자기가 왜 여기 있어? 머리는 어느새 염색한 거야? 자기? 염색? 괜찮으세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가요? 어라? 자세히 보니 여자친구와는 다른 사람이다. 하긴 돌아올 리가 없다. 하지만 정말로 닮았군. 게다가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시면 위험해요. 이 근처는 위험한 녀석들도 곧잘 돌아다니는 곳이라. 이 정확한 맞춤법,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그럼 일단 무사하다는 걸 알았으니 전 이만. 띄어쓰기도 정확해. 지적할 데가 없군. 저 괜찮다면 이름이라도. 아, 쟤 뭐야. 후후, 겨우 따라잡았군. 앨런 계문의 딸 리자가 틀림없을 일이었다. 니놈들은 며칠인데 왕국에 날 미행하고 있었던 건가? 평민으로 변장한 것만으로 안심하고 이런 곳을 어슬렁거리다니.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로군. 미안하지만 함께 좀 가주실까? 아, 얘는 어이 아이를 구분 못하는 친구구나. 뭐야, 왜 멈췄어? 뭐야, 버그예요? 버그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버그가 걸려. 뭐냐, 니놈은? 참을 수가 없군. 틀림없으렸다가 아니라 틀림없으렸다. 세상 물정이 아니라 세상 물정. 함께가 아니라 함께. 니놈이 아니라 내놈. 어떻게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씩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어, 이런, 또 저질러버렸다. 그것도 이런 험악해 보이는 녀석들을 상대로. 크, 수치심이 몰려온다. 어? 이봐, 정신 차려. 니놈은 설마 맞춤법사? 맞춤법사? 한심한 놈들. 룩스님, 비켜라. 너희들은 이 남자의 상대가 안 된다. 오지, 이 남자는 엄청나게 강해 보여.
앨런 가문의 경호원인가? 상당히 실력에 자신이 있는 모양이군. 아니 딱히 그런 건...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승부다. 그만둬. 이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어서 도망쳐요. 여긴 내가 어떻게든... 아니 맞춤법 승부라고 했나? 남자로서 피할 수 없지. 맞춤법 배틀 진짜 하는 거야? 자, 구두점과 띄어쓰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은 국립국어원의 답변 및 맞춤법, 문법 검사기의 결과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류나 개정으로 인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진짜 맞춤법 배틀 하는 거야?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아무래도 넌 그쪽의 아가씨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틀림 없는 거 같은데? 보이는데 왜 이게 근데 저 괄호가 붙었지? 지적할 때 해볼까? 여기에 대한 것만 하라고? 이건 내가 실수를, 수치심이 몰려온다. 어떻게 하냐. 쓸데없이 끼어들고만 이거거든. 이거는 이제 쓸데가 어이죠? 쓸데없이가 아니라 쓸데없이겠지? 내가 이런 실수를, 수치심이 몰려온다. 자, 궁금한 게 있다. 내게 맞춤법을 지적받은 이 남자는 어째서 쓰러진 거지? 이 아이 어째서가 정답이죠? 웬 얼빠진 소리냐? 수치심이 데미지가 되어 쓰러진 게 당연하잖아. 웬이 여기서는 뭐야? 또 렉 걸렸어.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맙소사, 설마 이 세계에서 맞춤법이란 곧 강함인 건가? 맞춤법을 지적받은 수치심이 데미지로 변환된다는 건가? 너희는 왜 아가씨를 노리지? 이 아가씨가 범죄자라도 되나? 되나? 이 밑에 오이 되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군. 친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도록 하지. 가르쳐줘? 모르는 사실을 알려줄 땐 가르치는 게 맞지 않나? 그쵸. 내가 이런 실수를... 그보다 설명해주려는데 맞춤법 지적하는 거 좀 치사하지 않아? 우리 며칠인데 왕국과 메디리오 왕국은? 며칠 메디리오 이거야? 거기까지! 결과는 3-1! 룩스의 패배! 어떻게 이런 일이, 맞춤법사의 수치다. 룩스님! 으아! 나 참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나도 기본적인 호신 맞춤법 정도는 익혔으니까 도와주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랬었군. 어쩐지 맞춤법이 정확하더라니. 어쨌거나 고맙다는 말을 해둘게요. 깨요 맞나? 불깨요가 아니라 들깨요가 맞는 말인데. 이러면 데미지 들어가잖아. 이럴 수가. 자랑스러운 앨런 가문의 이러니 내가 외간 남자 앞에서 맞춤법 실수를. 죄송합니다, 무심코. 이 수치는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어! 응? 멈춰요! 잠깐! 무슨 짓을! 왜 그래! 그건 아니지, 그 정도는! 차가...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전송된 인간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 게다가 자네의 세계에서도 이곳과 같은 말과 글을 쓸 뿐 아니라 맞춤법까지 완전히 동일하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곳에선 맞춤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힘으로 여겨지는 것 같던데. 그야 물론일세. 말이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 말의 수준을 알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이곳에선 강함도, 교양도,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얼마나 정확한 맞춤법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네. 정확한 맞춤법만 구사한다면 부자도, 인기인도, 심지어 왕이 되는 것도 꿈은 아니지. 천국이다. 이곳은 맞춤법 천국이야. 하지만 리자, 너란 앤 정말 맞춤법 좀 지적당했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니. 헤헤, 수치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맞춤법에 진지한 것은 좋다. 그렇다고 지적당할 때마다 뛰어내린다면 목숨이 남아 나겠느냐? 저도 아무한테나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진 않는다고요. 녀석도 참. 이것은 새로운 사랑의 예감? 그러고 보니 따님을 습격했던 녀석들은 누구입니까? 왕국 사이의 침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녀석들은 며칠인데 왕국의 녀석들일세. 우리 메드리오 왕국 간 견원지간이지. 이 나라의 아름다운 맞춤법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흉포한 녀석들일세. 그런 나쁜 놈들이. 오, 그렇지. 며칠인데 왕국과의 싸움에 자네의 힘을 빌려주지 않겠나? 딸아에게도 들었지만 그 신들린 맞춤법 능력, 자네는 우리 왕국을 위해 신께서 보내주신 용사일지도 모르네. 제가 용사? 부탁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곳은 방황 끝에 도달한 나의 이상향.
맞춤법도 모르는 놈들이 유린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죠. 정말인가요? 야호! 아,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채통도 없이. 보면 볼수록 여자친구처럼 보인다. 그것도 내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모습에. 아니, 맞춤법 좀 지적한 거 가지고 헤어지자는 그녀보다 이쪽이 나와 어울린 상대가 아닐까? 크, 이게 바로 옳게 된 세상이지. 결론이 난 듯하니 구강패를 만나 뵙도록 하세. 필시 기뻐하실 걸세. 앨런 공작에서 이야기는 들었네. 그대가 이 세계에서 온 신들린 실력의 맞춤법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메디리얼 돕겠다는 마음은 기쁘지만 어째서? 그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득될 것이 없을 터인데. 손의 득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맞춤법이란 정의. 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말을 해주는군.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매치인데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길 바라네. 기다려주십시오! 페아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는 것이 아닌지요? 정말로 이자가 전력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실력을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잡아라. 기사단장인 내가 몸소 실력을 시험해주지. 기사단장, 우리 왕국을 돕기 위해 멀리서 온 손님한테 난데없이 배틀은... 아니, 괜찮습니다. 한수 배우도록 하지요. 오!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터에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말아야죠. 제법이군. 몇 일도 안 돼서 울상을 짓게 뼈 허니 보인다. 나원이 겨우 이런 실력으로 기사단장이라니.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겠지. 거기까지! 두 사람 모두 잘 싸웠어. 하지만 배틀인 이상 판정은 내려야겠지. 점수는 2-1. 하지만 이번 배틀의 점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린애도 알만한 너무나 기초적인 맞춤법을 틀릴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몇 일과 며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걸 틀린다는 건 좀... 이런, 조금 미안하게 됐네. 이 정도로 망신을 줄 생각은 없었는데. 따라서 승리는 기사단장. 어? 제가 틀린 거잖아.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며칠을 잘못 쓴 쪽에 패배라면 기사단장 패배 아니냐고요. 역시 그런가?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라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 당신의 세계에선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인 건가? 설마? 그렇다네. 이 세계에선 몇일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라네. 뭐야? 완벽히 똑같다며. 두 세계 간의 맞춤법에 차이가 있을 줄이야. 맹점이었군. 부끄러워. 생각해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난 그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을. 이럴 수가. 수치심이 몰려온다. 그럼 아쉽지만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와 호각으로 맞서다니 그의 실력은 충분합니다. 비록 두 세계 간의 맞춤법 차이를 몰라서 실수하긴 했지만 그건 차차 배워가면 해결될 문제겠죠. 기사단장의 뜻이 그렇다면 나도 이의는 없네. 루디 오라버니, 폐하 앞에서 맞춤법 배틀을 걸다니 억지에도 정도가 있죠. 그건 기사단장으로서 마땅히... 아, 오빠야? 그럼 많은 사람 앞에서 맞춤법을 지적당했다가 한계를 넘어선 수치심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기사단장님을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확실히 엄청 부끄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같은 실수를 실전에서 했더라면 저는 100% 무사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기사단장님이 제 실수를 감싸주신 덕에 본격적으로 수치심이 몰려오기 전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군. 두 세계 사이의 맞춤법 차이에 대해서만 보충하면 믿음직스러운 전력이 될 거야. 괜찮다면 우리 공작가 저택의 도서실을 사용하게. 맞춤법 공부를 하기엔 안성맞춤인 장소라네. 잘 부탁드립니다. 태어난 척 하긴 했지만 아까의 실수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려. 맞춤법 실수를 지적받는다는 것이 그렇게나 당혹스러운 기분이었다니. 그 부끄러움, 그 무안함. 어쩌면 내게 맞춤법 실수를 지적받은 사람들도 그런 기분이었을까? 얘가 지적받고 이제 좀 느끼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이랬을까? 이런 느낌. 이곳의 맞춤법 규정집을 책장이 닳도록 읽어봤지만 내가 있던 세계와 똑같아.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선 며칠이 아닌 몇일이 올바른 맞춤법이란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모든 것이 똑같은데 왜 며칠과 몇일만이 다른 거지? 좋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난 이 세계에서 최강의 맞춤법사라는 거니까. 좋아, 기사단장님께 싸울 준비가 됐다고 보고하러 가볼까? 진짜 이... 평생 뉘우치다를 뇌우치다로 잘못 알고 있던 모 핑크색 토끼는 댓글로 그 사실을 지적당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것이 이 게임이 탄생하게 된 경위이다.
아, 맞춤법 지적을 당하고 너무 충격에 빠진 나머지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되셨구나. 니우치다를 뇌우치다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근데 사람마다 그런 거 한 개씩 다 있어요. 평생 뭔가 잘못 알고 10년 이상 쭉 살았던 그런 게 있어. 나는 뒷담이 뒷담인 줄 알았어. 뒤에서 그 담화한다, 뒷담화인 줄 모르고 그냥 뒷담이라는 그건 줄 알고 그렇게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글을 쓸 일은 없었거든요? 뒷담한다는 말을 글로는 안 쓰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그렇게 살았어. 여기도 뭐 있나? 꽂혀있다가 아니라 꽂혀있다겠지. 아, 시스템 메시지 공격해버렸다. 맞춤법사는 크게 공격형과 수비형 D타입으로 나뉜다. 공격형은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틀린 맞춤법을 고의로 말 속에 집어넣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 지적해서 수치심을 가한다. 수비형은 그런 공격형의 함정을 간파함으로써 상대방이 무한하게 만들어 수치심을 가한다. 이 설명대로 하면 난 수비형 맞춤법사가 되겠군. 상자 열을 수 있나? 어? 비번이 있네? 아쉽게도 안 열리네요. 당연히 1, 2, 3, 4, 5, 6, 7, 8이라고 생각했는데 찍지 못하게. 와, 100만 골드가 왜 들고야? 우와, 신난다. 100만 골드다. 빛의 검, 수호의 갑옷, 철벽의 방패, 가오의 투구, 민첩의 반지. 우와, 신난다. 장비 풀세트다. 뭐 의미 있어 이거? 세계수의 물약 99개. 우와, 신난다. 세계수의 물약 99개다. 이제 나가면 되나? 여기 다 하나씩 눌러보고 싶어. 36건반 피아노라 멜로디언 수준이군. 아, 이거 센 거야? 알만툴 피아노는 겉으로 보면 그랜드 피아노 같지만 건반수 세보면 36건반밖에 안 돼? 어머, 맞춤법 공부 끝났나요? 네, 그럭저럭. 근데 이 아이들은? 틈틈이 마을 아이들에게 맞춤법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올바른 교양의 전파도 귀족의 사명이니까. 알겠니? 며칠이 아니라 몇 일. 따라해보렴. 몇 일! 가르치는 내용엔 좀 저항감이 있지만. 아니, 여긴 내가 살던 세계가 아니야. 로마에선 로마법을, 메디리오에선 메디리오법을 따라하는 법. 그래서 메디리오라서 몇 일인가 보다. 그죠? 머릿속에 집어넣자. 며칠이 아니라 몇 일. 그래서 저한테 무슨 용무라도? 네, 기사단장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 오빠 쪽에게 볼 일 있었던 거군요. 살짝 기대해버린 내가 바보 같아. 두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라면 지금 지하 감옥에서 포로들을 고문하는 중일 거예요. 고문이라면 물론 맞춤법 고문이죠. 며칠인데 포로들에게 우리 메디리오의 우수한 맞춤법으로 그들의 왜곡된 맞춤법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휴, 난 또 몰라서 틀리는 건 죄는 아니니까요. 동감입니다. 평화로워서 좋군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 어디 있죠? 남쪽으로 가면 큰 광장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동쪽으로 쭉 가다 삼거리가 나오면 남쪽으로 꺾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 남동남? 거기 가다 보면 도구점과 무기점 사이에 골목이 보일 텐데 거기로 들어가서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가세요. 사거리에 서쪽으로 쭉 걷다가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좌우에 문이 세 개씩 있을 텐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문이 지하 감옥이에요. 진짜 그렇게 가라는 거야? 잠깐만요. 길이라도 잃고 헤매면 곤란하니까 제가 지하 감옥까지 안내할게요. 아, 괜히 외웠군. 아니었어. 이럴 줄 알고 아니었죠? 말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불쌍한데? 히나미자 아니야? 린치하고 있네. 어? 아까 걔다. 룩스? 정말 쇠고집이로군. 어째서 며칠을 부정하지? 그야 간단하다. 어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며칠로 발음하는 단어가 몇과 일의 합성어였다면 몇일로 발음됐어야 옳겠지. 그래서 우리 메디리오 사람들은 며칠이라고 적고 몇일이라고 발음하고 있지 않은가. 바보 같군. 너희들은 며칠을 몇일로 잘못 썼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왜곡된 발음을 무리해서 가져다 붙인 것 뿐이잖아! 잘못 썼다니? 몇일이란 표현에 무슨 문법적인 하자가 있단 말인가? 몇 년도 되고 몇 달도 되고 몇 시도 되고 몇 초도 됐는데 왜 몇일만 안 된다는 건가? 이상하지 않나? 헛소리 마. 몇일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며칠만이 유일무이한 올바른 표현임이 명백해! 말이 안 통하는군. 그렇다면 페리카라는 과상의 화폐가 존재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몇 페리카라는 표현은 틀린 맞춤법인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거랑 그거랑 다르지? 생각보다 꽤 치열한 토론인걸? 난 일방적인 주입과 교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다, 그지? 야, 며칠이 뭐냐? 며칠이 맞지? 왜? 뜻만 통하면 되잖아. 왜냐니? 진심이야? 어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 우리가 며칠로 발음하는 단어가 몇과 일의 합성어였다면 몇일로 발음됐어야 옳겠지. 알았어.
그럼 앞으로 며느리라고 발음할게. 그럼 됐지? 그게 아니라니까! 어라? 눈의 착각인가? 순간 저 녀석이 나로 보였어. 응? 자네인가? 며칠 자랐네. 잠시 들어오게. 근데 며칠 며칠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이걸 갖다 틀렸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맞춤법이야. 그게 이 게임의 주제인가? 자, 이 멍청이에게 확실히 말해주게. 며칠과 며칠 중 어느 쪽이 올바른 표현이지? 그야 물론. 근데 원래 며칠이 맞는 표현이긴 한데 몇 달, 몇 년, 몇 시는 다 되는데 이거 며칠이에 틀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설득이 되는데? 자, 하지만 맞춤법 용사의 신념을 꺾지 말고 며칠이 맞다고 가봅시다. 헤이 헤이, 이 세계에서 온 용사는 며칠이랑 며칠도 구분 못한대요. 며칠이요, 왕국에서는 어린애들도 아닌 상식인데 말이지. 와, 그때 트라우마가 이 선택지를 거부하고 있어. 그야, 며칠이 맞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아는 상식이죠. 야, 너 진심이냐? 맙소사, 며칠이랑 며칠도 구분 못하는 놈에게 내가 졌다니. 참으로 골치 아프군.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으니 맞춤법을 지적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 솔직히 그 녀석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나 역시 예전이었다면 누군가 며느리 옳다고 주장해도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겠지. 아니, 솔직히 아까 전에도 며느리 쪽이 옳은 맞춤법이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 소중한 뭔가 깎여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뭘까? 아까 감옥에서의 대화도 그랬지만 지금의 대화도 뭔가 마음에 걸려.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그냥 기분 탓일까? 다 누워있는데? 여기 무슨 일이지? 이번엔 이 녀석이 고문 담당이냐? 어째서 난 이 남자에게 온 걸까? 아까의 대화에서 마음에 걸려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 녀석이 뭐라 하든 내 신념은 변하지 않아. 올바른 것은 며칠 쪽이다. 오랜만에와 오랜만에 중 올바른 표현은? 뭐? 됐으니까 답해봐라. 오랜만에와 오랜만에 중에 올바른 표현은? 오랜만에죠? 오랜만에. 설거지와 설거지. 설거지. 째째하다와 째째하다. 어이어이 째째인가? 아, 애매하다. 모르겠네. 아, 어이어이야? 이 녀석 제법 맞춤법을 아는 녀석이구나. 뭐라고? 이래봬도 며칠인데 맞춤법사. 그 정도야 당연하잖아. 며칠과 며칠. 며칠. 대체 뭐라고 싶은 거냐? 그래, 알았다. 뭐가 내 마음에 걸렸는지. 어쩌면? 어쩌면? 틀린 쪽은 메디리오 왕국이 아닐까? 난 이 세계에 전송된 이후 메디리오 왕국 사람들의 의견만을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실이란 보장은 없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며칠과 며칠 외에 메디리오 왕국과 며칠인데 왕국의 맞춤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나? 뭐라고? 너 설마 메디리오 왕국의 인간이 아닌 거냐? 난 메디리오도 며칠인데도 아닌 다른 애 세상에서 이곳으로 전송됐다. 게다가 내가 있던 세상에선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었다. 그랬던 건가? 니놈은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메디리오와 며칠인데의 기나긴 맞춤법 전쟁에 대해서? 부탁한다. 난 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다. 좋다, 얘기해주지. 원래 며칠인데와 메디리오는 이도니아라는 하나의 나라였다. 이도니아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된 맞춤법에 따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한 마을의 아이들이 며칠이 맞는지 며칠이 맞는지 두고 싸움이 붙었다. 며칠이 맞아! 며칠이 맞거든? 엎드렸어? 그 소란에 아이들의 가족이 달려왔고. 각자 아이들의 편을 들면서 어른들까지 휘말린 싸움으로 발전했지. 그리고는 마을 전체가 휘말리는 싸움으로 발전했다. 마을은 완전히 둘로 분열되었고. 저게 돼? 인근의 마을들까지 합세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다 캠핑카에 살고 있었나? 결국 이도니아 전체가 며칠이냐 며칠이냐를 두고 둘로 싸였다니. 그리고 며칠 쪽을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며칠인데 며칠 쪽을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메디리오가 된 거다. 잠깐, 그렇다면 두 나라의 맞춤법 차이는? 그래, 며칠과 며칠에 대한 차이 외에는 완전히 똑같은 맞춤법을 쪽이 쓰고 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며칠인데 쪽이 올바른 맞춤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올바른 맞춤법을 파괴하는 쪽은 메디리오 왕국이었어. 그렇다. 메디리오 놈들은 되먹지도 않은 맞춤법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메디리오 놈들, 맞춤법을 모르는 것은 자신들이면서 날 바보 취급했겠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 하여금 며칠 쪽을 옹호하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우린 같은 편인 듯하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지? 당연히 며칠인데 왕국으로 간다. 이런 곳에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 날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준다면 며칠인데 왕국까지 안내해주마. 기사단장은 날 신임하고 있다. 어떻게든 감옥 열쇠를 찾아보지. 진짜 맞춤법에 미친 사람이네. 바로 배신하네 그냥.
감옥 열쇠 좀 주세요. 침실 금고에 놔뒀건만 그건 왜 묻지?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 투철한 보안 의식 아주 좋아. 여기? 그 금고는 오빠가 지하 감옥 열쇠를 보관해두는 곳이에요. 함부로 건드렸다 혼날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은 기사단장님으로부터 지하 감옥 열쇠를 가지고 오란 부탁을 받아서 말이죠. 어머 그랬군요. 그것도 모르고. 근데 금고 번호를 들어놓고서도 잊어버려서 이거 참 곤란하군요. 다시 묻기에도 면목이 없고. 금고 번호라면 저도 알았었는데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지 분명 2층 맨 오른쪽 책장 맨 끝책에 적혀있을 거예요. 여기? 이 책인가? A가 01이고 Z가 26이 너무 그거네. 그냥 1, 2, 3, 4로 쭉 가면 되네. 오픈은 뭐인가? 귀찮은데? 15, 16, 05, 14. 어? 뭐야 왜 열려? 갑자기 금고 번호가 기억나서 열어뒀어요. 여기 감옥 열쇠예요. 열받네. 아 이거 아까같이 그거구나. 그 길찾기 페이크같이 또 낚였네. 앞으로는 먼저 가보고 풀어야겠다. 괜히 풀었군. 조금만 더 걸으면 매친인데 연락초소가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메디리온의 속들도 더는 추적해오지 못할 거야. 이곳은 리자와 처음으로 만난 곳. 리자한테 미안한 짓을 했군. 자 어서 가자. 거기 서라! 우리들의 베푼 호의에 대한 답이 이건가? 공작가 분들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과 며칠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면 기사단장인 나의 권한으로 전부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맞춤법은 제게 있어서 정의이자 신념.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군. 마이크를 잡아라. 왕국에서 못다한 승부를 내자. 나는 요즘처럼 활기차고 들뜬 모습의 리자를 본 적이 없다. 자네 존재에 설레임을 느끼는 거겠지. 설렘이죠.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그 가차없군. 나 역시 언젠간 자네 공작가 인원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통째로 버리겠다는 건가? 통째가 맞지 않나? 통째가 아니라? 그죠. 통째로? 리자 이야기로도 동요조차 없는 건가? 욕한데 자네의 세계와 이 세계의 사소한 맞춤법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네도 한 번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았나? 욕한데 맞는 것 같아. 차이는 무슨 그냥 니놈들의 맞춤법이 잘못된 것 뿐인데 내가 아니라 거의. 그저 며들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면 된다. 그걸로 모든 것은 해결된다. 며들이 아니라 며칠이겠죠? 흠 내게는 며들 쪽이 오르니 지적당해도 수치심은 느껴지지 않는다. 거기까지! 아 겨우 이겼다. 안돼 천연석을 퍼내면 장차 메드리와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좋아 방해꾼은 쓰러졌으니 가볼까? 자네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신들린 실력의 맞춤법사인가? 자네가 아니었다면 유능한 맞춤법사 한 명을 잃을 뻔했네. 감사를 표하지. 바르고 고운 말 사랑하는 저로서 내버려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한때 메디리오 사람들의 술수에 넘어가 며칠을 부정할 뻔했습니다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신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적의 기사단장은 당분간 회복되기 힘든 상태라니 지금이 기회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총공격을 개시한다. 메디리오 놈들의 잘못된 맞춤법을 세상에서 박멸할 날이 머지 않았군. 자네에겐 전투의 최선봉을 맡기겠네.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게. 발위가 아니라 발휘! 국왕이 상대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맞춤법 사람 정말로 믿음직스럽군. 모두들 보고 배워야 할 것일세. 며칠인 데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라. 내 생명의 은인이니 부담스러울 것 없어. 신세 좀 지지. 아 여기도 동생 똑같이 생겼어. 내 동생인 힐데. 여동생? 자세히 보니 리자랑은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정말 잘 맞군. 손님을 데려올 거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대접할 준비도 아무도 안 돼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너도 알잖아? 됐어 몰라. 며칠 동안 사람을 걱정시키고. 아 지금 건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알았어? 힐데인가? 정확한 맞춤법은 물론이거니와 며칠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어. 마치 리자의 상의 호환 같은 여자가 아닌가.
리자 이전에 누군가 있었던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니 5년 사귀었다면서. 5년을 어떻게 만난 거야 도대체? 어디 가니 힐데? 어? 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정말이지. 갑자기 대접하려니까 이 정도밖에 준비 못하겠잖아.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반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하하 먹자 먹어. 내일은 결전의 날이다. 좋아, 이곳이 메디리오의 최후 방어선이다. 올바른 맞춤법을 위하여 전군 공격이다. 자,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괄호 속에 들어간 단어에 대해서만 맞춤법을 생각하면 됐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 그런 배려는 기대하지 마라. 이제는 괄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가는 거야? 어따 대고 잘난 척이냐? 어따죠, 어따? 어? 올바른 표현이야? 어따가 아니야? 처음 알았어. 수치심이 느껴진다. 난 방송까지 켜놔가지고 이런 대장 밑에 서고 있다니 수치심이 몰려온다. 자, 우리 메디리오군은 세계에서도 내노라는 강병. 이놈들 딸에게 질 것 같으냐?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 내로라 하느냐? 에? 아니 내로라야? 진짜? 최후에 한 명만이 남더라도 못 맞춰 싸울 뿐이다. 궁시렁대에 시간 있으면 덤벼라. 받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구시렁이야? 진격한다! 둘밖에 안 남았어! 너는 물러날 곳이 없다. 맞춤법 전개! 나만 뒤쳐져선 전우들을 볼 뒤처가 뒤처인가? 뒤처지다가 맞는 것 같아. 그치. 감동적인 대사에도 가차없는 지적이군. 그래도 해냈어. 여기까지 와버렸군. 얘랑 싸워야 되나? 무리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로디씨. 만전의 상태에서도 이기지 못했던 저와 지금의 몸 상태로 승부가 될 거로 생각합니까? 난 메디리오의 기사단장, 물러설 수 없다.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배틀이다. 이미 틀렸는데? 배틀이 아니라 배틀이겠죠? 배틀이라니, 전장에서 옷감 잘릴 있습니까? 자, 메디리오 대장 쓰러졌다. 우리 며칠인데 승리다. 와, 며칠인데 만세, 며칠 만세! 등장은 화력이었어. 내가 나설 틈도 없더군. 뭐 이 정도는 보통이지. 그럼 본격적인 점령 작업은 본대에 맡기고 우린 돌아가자고. 그 전투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 최종 방어선이 돌파당한 메디리오 왕국은 순식간에 점령. 왕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며칠인데 왕국으로 연행되었지. 결국 정의는 승리했고 며칠은 이 세계의 유일무이한 올바른 맞춤법이 되었다. 메디리오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 이것이 이 세계로 전송된 나의 사명이었음이 틀림없어. 그리고 난 전쟁의 영웅이자 용사로서 승전 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라는 구강파의 부름을 받았다. 나갈 준비를 해볼까? 여, 맞춤법 대전의 영웅 나으리, 잠은 잘 잤나?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니까. 뭐 어때서 그래? 왕국 내 소문에 의하면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친 내게 공작 자기가 주어질지도 모른단 모양이야. 가문도 기반도 없는 이방인이 공작자기라니 전대미문의 일이지. 너도 왕국으로 호출받았지?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메디리오를 병합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어. 이제 새로이 우리 며칠인데 백성이 될 옛 메디리오 사람들의 동향은 어떻소? 며칠이 아닌 며칠 쪽이 올바른 맞춤법이라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혀왔을 테니 무리도 아니지. 허나 억지로 교정시키려 한다면 반감이 생겨날 터 좋은 의견은 없어? 역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입니다. 옛 메디리인데 아이들을 지금부터 지도해 나간다면 어른이 됐을 때 며칠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허나 이미 며칠로 알고 어른이 된 이들은 지금 시점에 성인인 옛 메디리인데 사람들에 한해서 며칠과 메디를 복수 맞춤법으로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어떨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며칠 쪽이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한 나라의 올바른 맞춤법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허용했다간 백성들은 또다시 분열돼 제2의 맞춤법 대전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지금은 다소 거북하더라도 강력한 맞춤법을 밀고 나갈 때입니다. 올바른 맞춤법이 유일무이한 이상 어느 쪽은 불편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적은 불편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며칠인데 인구는 메디리오의 3배. 소수인 메디리오인들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기만 하면 이 나라의 맞춤법은 굳건한 원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군. 그리고 외람되지만 아까부터 허나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던데 맞춤법에 허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이 옳은 사용이죠.
정말로 믿음직스럽군. 자네가 있는 한 이 나라의 맞춤법은 걱정할 필요 없겠네. 그렇지, 자네의 말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자네가 적임인 일이 떠올랐네. 옛 메디리의 왕과 귀족들이 여전히 며디를 고수하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네. 우선 그들을 설득해 며칠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옛 메디리오 백성들의 교정 작업도 수월해질 터. 그들을 도리와 올바른 맞춤법으로 고문해서 설득하는 일을 자네가 맡아주게. 참, 그리고 중요한 일을 잊을 뻔했군. 종신들과 의논해본 결과 이번 승전의 1등 공로자는 군말 없이 자네란 결론이 나왔네. 자네에겐 공작자기를, 룩스에겐 후작자기를 수여한다. 앞으로도 이 나라 맞춤법에 엄격한 수호자로서 힘을 빌려주게. 성은이 망극합니다. 임명식은 다음 주, 그럼 예의 일은 잘 부탁하네. 야, 넌 눈치도 없냐? 폐하의 면전에서 대놓고 맞춤법을 지적하면 어떡해? 폐하든 면전이든 무슨 상관이야? 맞춤법은 틀렸으면 지적해야 실수를 알고 고칠 거 아니야? 맞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 아무리 폐하여도 특별 취급할 순 없어. 그러다 험한 꼴 당해도 난 몰라. 맞춤법은 나에게 있어 정의이자 신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복할 수 없어. 어휴, 답답한 자식.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이 나라, 이 세계관선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여기서조차 빈축을 사게 되네. 나도 자야겠군. 내일은 중요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 중요한 고문하러 가볼까요? 휴, 근데 웬 한숨? 왜 한숨 쉬는 거지? 뭔 일 있나? 쟤, 여기서 고문 당하고 있어. 고문을 잠시 멈추도록. 니놈, 배신자,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거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런 형태로 제외하게 돼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식 로디씨, 그리고 이미 메디리오 왕국은 사라졌어요. 고집은 그만 부리고 며칠을 올바른 맞춤법으로 인정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신변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웃기지 말아요. 당신은 날 배신한 것만이 아니라 메디리오 왕국 전체를 배신한 거라고요. 리자, 그를 욕할 건 없다. 우린 서로의 신념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우리가 패했다. 그뿐이야. 하지만 너무 분해해요. 저택에 부관했던 군작은 100만 골드만 도둑맞지 않아 보아진단다. 100만 골드다. 아, 그거 내가 다 훔쳐갔는데? 고생고생해서 수집한 최강 장비 풀세트만 도둑맞지 않았다. 장비 풀세트다. 하다못해 세계수의 물량만 도둑맞지 않았더라도 전황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택의 보안은 완벽했을 텐데 대체 어떤 수로 그걸 훔쳐간 걸까요? 유일하게 저택에 있던 외부인이라면 반도라 리자. 그가 비록 우리의 적이라곤 해도 신세를 지은 공작가의 물건을 훔쳐 도망칠 정도로 쓰러져 빠진 쓰레기는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대장님, 잠시 괜찮으십니까? 저택의 신축에 예상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해서 100만 골드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 100만 골드를 전하게. 아, 그리고 공작 임명식 때 사용할 최강 장비 풀세트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구해선 제 날짜에 맞추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이 장비들을 쓰라고 해라. 아,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병사들이 지쳐서 임명식 사열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이 물량을 마시게 해. 감사합니다. 한숨 돌렸습니다. 너무 대놓고 주는 거 아니야? 좀 뒤에서 주지. 고문을 계속하도록. 자네는 오랜만에 뵙는군, 옆에야. 난 이미 왕국의 왕, 그렇게 격식 차릴 거 없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구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을 올바른 맞춤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옛 메디리오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폐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귀족들, 백성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메디리오가 패배한 것은 군사력에서 밀렸기 때문이지 맞춤법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닐세. 며칠을 메디를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군. 옳은 곳은 며칠 쪽입니다. 메디리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곳에 갇혀있으면서 나도 많은 생각을 해봤네. 어쩌면 틀린 것은 나였을지도 모른다고. 며딜도 며칠도 별개의 표현으로서 인정했더라면 어쩌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며칠이란, 며딜이란 표현은 없어요. 며칠이 맞죠. 왜 며딜을 부정하지? 며칠이 아닌 며딜로 발음한다면 적어도 조어법상으로 논리적인 하자는 없다. 며칠인데의 입장과도 딱히 상충될 것은 없지 않나. 상충대리 아니라 상충할이겠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이 나라의 언어는 엉망진창으로 분열돼버릴 겁니다. 강력하고 유일한 하나의 맞춤법, 그것만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길입니다.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정치의 논리이지 맞춤법의 논리가 아니군. 두 나라의 입장이 반대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나? 괴로움을 최소화를 위해 자네는 며칠을 부정할 수 있었겠나? 죄송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은 오르니까요. 그래, 가정은 의미가 없지. 하지만 그런 완고한 태도로는 자네 역시 언젠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 강력한 권력 앞에서 자네의 신념이 시험받을 때 자네 맞춤법이란 정의를 고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 지나친 강직함이 독이 되지 않길 바이네. 근데 인정해도 될 것 같은데. 짜장짜장밖에 없나? 고문은 순조롭나, 마이프렌? 어제 했던 말은 신경쓰지 마. 뭐 너 같은 녀석도 세상에 한 명쯤 있어야겠지. 틈, 다음 주면 공작이 될 거라고? 그래서 뭐 칭찬이라도 해달라고? 아, 아니요, 별로. 뭐야, 잔뜩 준비해뒀었는데. 같이 삽시다. 그 뒤로도 나는 몇 번이고 메디리오 국왕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내가 공작에 임명되는 날이 되었다. 오늘은 맞춤법 전쟁의 두 용사가 우리 매치진대의 새로운 반석이 돼줄 의미 깊은 날일세. 우선 룩스 앞으로. 임명장,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매치진대 국왕의 이름으로 룩스를 후작으로 임명한다. 그럼 다음. 임명장,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매치진대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공작으로 임명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보자가 아니라 공작이겠죠? 너 당해서 삐진 거야? 맞춤법 지적당해서 삐진 거 같은데, 왕? 아니요, 폐하, 이 임명장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작이 아니라 고자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뭐라고? 어디? 아니, 정말이군. 공작이 아니라 고자라고 돼 있어. 이런 오타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대체 문서 담당자들은 뭘 한 건가? 송구합니다. 엄하게 문책하겠습니다. 문책은 알아서 할 일이네만. 이 잘못된 서류 그대로 임명식 절차가 끝나버렸으니 이를 어쩐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수정된 임명장만 따로 보내주신다면. 그건 안 될 일이지. 이미 신과 위대한 영령들, 그리고 맥시린대 국왕의 이름으로 자네를 고자로 임명해버렸지 않은가. 따라서 자네는 고자가 돼줘야겠네. 그 외엔 방법이 없는 것 같군.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순한 실수, 그것도 제 실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명해버리는 걸 어쩌겠나. 고자가 되는 수밖에. 안돼! 말도 안돼! 내가 고자라니! 걱정 말게. 자넨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끈 용사. 설마하니 이런 황당한 실수로 거세시키겠나. 그렇다면? 그렇지, 왕의 권한으로 맞춤법을 살짝 개정하는 걸세. 지금껏 공작이라 칭하던 자기를 오늘 이후로는 고자라고 칭한다.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실수는 실수가 아니게 되고 자넨 문제없이 자기에 오를 수 있네. 물론 거세할 필요도 없지. 그런 억지가... 아, 그렇군. 자넨 맞춤법의 개정에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 당연하지 않겠네. 맞춤법을 바꾸고 자기에 오를지, 맞춤법을 지키고 거세당할지는 자네가 정하게. 아, 담아두고 있었어. 재수없는 놈, 이거 어떻게 연맥이지? 생식기가 중요하냐, 신념이 중요하냐, 어디 한번 보자. 주인공의 선택은? 여기서 진짜 신념 선택하면 진짜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진짜. 그때 난 깨달았다. 이 임명식이 왕에 의해 준비된 음모라는 것을. 난 두 번이나 왕의 맞춤법을 면전에서 지적했다. 대범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건가? 맞춤법 대전의 영웅인 내가 왕보다 맞춤법에 있어 정확하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낀 건가? 어느 쪽이든 왕은 이 임명식을 통해 내 신념을 꺾고 굴복시킬 생각이다. 굴복하고 고자가 되느냐, 신념을 지키고 고자가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내가 고르는 거야? 거세하자. 내 거 아니니까. 신념을 지키게 해주자. 이러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이러면 이름을 남길 수 있어. 마치 얼른 진짜해? 아니, 왜 병원은 왜 이렇게 현대적이야? 수술을 시작한다. 메스. 안 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플레이어가 선택한 거라고.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이딴 선택지를 고르지 말라고. 맞춤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 와! 맞춤법 대전의 용사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할 수 없구먼. 들어라. 오늘부터 이 나라의 최고 자기는 공작이 아니라 고자다! 젠장, 난 대체 뭘 위해 싸워왔던 거지? 그렇게 해서 나의 고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인가?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맞춤법을 배신한 대가로 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난 비겁한 놈이야.
어쨌거나 자기를 받은 이상 내 임무 수행해야지. 오늘도 메드리오 왕을 고문하러 가볼까? 게임마저 날 비웃고 있다. 아니, 그냥 내가 볼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뿐인가? 평생 안 보여주던 마을이. 어? 공장님이다. 안녕하세요, 공장님. 아, 맞춤법 지적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찰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적해주자. 주인공은 좀 당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 녀석이 고자님께 무슨 말을. 죄송합니다, 고자님. 엄하게 교육할 테니 용서해주세요. 멋대로 저질러주셨군. 이게 니놈이 바라던 올바른 맞춤법이냐? 니놈 덕에 오늘부터 나는 고자의 아들이다. 저는 고자의 딸이라고요. 왜 난데없이 출생의 경위에 대해 의구심이 섞인 눈길을 받아야 하죠? 로디씨, 리자씨, 난 하루아침에 고자가 됐네. 왜 앨런 고자. 죄송해요. 그리고 전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저 역시 고자가 되었거든요. 이런, 어쩌다가 화살이 좋지 못한 곳을 스쳤나? 그게 아니라 사실 실은 이러저러해서. 너무들 하는군. 고문을 계속하도록. 사내인가? 공작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네. 축하하네. 폐하께서는 아직도 저를 고자가 아니라 공작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까? 고자는 며칠인 내가 멋대로 개정한 맞춤법일 뿐 내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저는 무슨 짓을 저질러버린 걸까요? 올바른 하나의 통일된 맞춤법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고운 말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위협에 간단히 굴복해버릴 정도의 신념과 정의라면 그 신념과 정의로 타인을 심판하는 기분을 내온 저는 대체 뭘까요? 저는 그냥 맞춤법을 내세워 남들을 상대로 우쭐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을 뿐인지도 몰라요. 간만에 만나니까 참 좋다, 그지? 야, 간만에가 뭐냐? 오래간만에가 맞지. 왜냐니, 진심이야? 간만에는 오래간만에를 멋대로 줄인 근본도 없는 표현이거든? 대체 언제까지 이런 거로 지적해줘야 돼? 모르면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띄어쓰기까지 깐깐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 표기만이라도 올바르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하도 그래서 나도 맞춤법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맞게 쓴 건 아무 말도 없고 틀린 것만 지적하잖아. 맞게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줘? 어휴, 그래, 너 잘났다. 야, 이러고 5년을 어떻게 만난 거야? 나는 자네 세계에도 세조른대왕이 있는가? 세조른대왕이 누구야? 아, 세종대왕? 너무 일본어식으로 읽은 거 아니야? 이도니아로 통일돼 있던 시절 이 나라에 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네. 그리하여 이 나라에 글을 쓰기 위해선 강대한 이웃나라의 문자를 빌려와야만 했지. 하지만 그 문자는 너무나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쓸 수가 없었네.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금의 문자를 만든 위대한 왕, 그가 바로 세조른대왕이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글로 나라가 분열돼 싸우다니 세조른대왕이 보셨다면 탄식하셨을 것 같지 않나? 난 그저 세조른대왕이면 자네의 고민에 답을 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네. 하지만 세조른대왕은 이미 육천은 소멸해도 그 혼은 남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터 언제 한번 짬을 내서 세조른대왕 왕의 왕릉이라도 들러보도록 하게. 자네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네가 왕릉 같은 거에 관심 있는지 몰랐네. 미리 알았다면 집 근처기도 하고 더 일찍 데려와 줬을 텐데. 안내해 준 것만으로 충분해.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지. 그래, 때때로는 기분 전환도 필요한 법이지. 하하, 들어가자. 성인 둘이요. 10골드입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온 거람. 정말로 세조른대왕의 영령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룩스 말대로 기분 전환 정도 되겠지? 여기 10골드요. 응? 룩스, 잠깐만. 그 10골드짜리 지폐 좀 보여줘. 응? 이게 왜? 이건 힐대잖아. 왜 힐대가 10골드 지폐에 그려져 있지? 어? 그러고 보니 좀 닮긴 했네. 하지만 이분은 힐대가 아니야. 세조른대왕이라고. 세조른대왕? 여자셨어? 근데 왜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지? 이상한 말을 하는군. 그럼 남자왕은 남왕이라고 불러야 하나?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군. 그러게. 안경. 이 안경이 미모에 이지적이고 현명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어. 그야말로 힐대의 상관이 아닌가.
이건 분명히 틀림없어. 아니 죽은 사람 아니야? 됐다 들어가자. 그 시대에도 안경이 있었구나. 이도니아의 위대한 세조른 대왕 이곳에 잠들다. 육체는 단명이고 혼은 영원한 것. 안경, 안경이 최고다. 뭘 좀 아는 비석이고. 잠깐 설마 들어갈 생각이야? 그렇다만 관두는 게 좋아. 왕릉 내부는 도굴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맞춤법 트랩들이 잔뜩 설치돼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수치사하는 관람객들이 매년 한두 명씩 나온다고. 그렇군. 그런 위험한 곳인지 몰랐지만 알았다고 해도 물러설 수 없어. 이대로라면 나의 신념과 정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 상태로 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맞춤법사가 돼버릴지도 몰라. 그것은 나에 있어 수치사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수치스러운 일이야. 과연 내가 해왔던 일들은 옳은 것이었을까? 잘못된 것이었다면 난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까? 그 답을 알기 위해, 그리고 이지적인 안경 미소녀를 만나기 위해 난 갈 수밖에 없어. 육수, 어째서? 우린 친구잖아.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해? 트랩 따위 낼름 돌파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낼름이 아니라 날름이겠지. 아. 한참 감동적인 대사 중인데 맞춤법 지적을. 이 방법밖에 없었어. 친구인 너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순 없으니까. 아니 그런 거 치곤 명백히 저질렀다라는 반응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감독은 감독이야. 저 자식 제법 고자다운 얼굴이 됐잖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아 얘네. 많구나. 그래서 잡혔겠구나. 세조른 대왕님 살아계신데? 드디어 왔구나. 다른 세계에서 온 맞춤법 용사요. 저를 아세요? 알 뿐이겠느냐. 널 이 세계로 데려온 것들 바로 나다. 네? 누나, 아니 세조른 대왕께서 저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다스리던 이도니아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느니라. 하지만 애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며 맞춤법 대전으로 발전하고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지. 영령인 내가 나서 수습하면 간단했겠지만 며칠과 몇일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겠더구나. 그래서 다른 세계의 인간이 너를 조정자로 불러들여 공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야. 그랬던 거군요. 그리고 네 결정에 의해 며칠 만이 올바른 맞춤법으로 남고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로 통합되었다. 네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 물론 만족하고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만족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 맞춤법은 신념이자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간단히 뒤집힐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전 그런 애매한 것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켰고 저 자신도 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메디리오 사람들에게 말했죠. 올바른 맞춤법을 위해서 어느 쪽인가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괴로움이 적은 쪽이 정의라고. 당신들이 며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나라의 맞춤법과 질서는 올바르고도 유일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도 그 말을 똑같이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고자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나라의 맞춤법과 질서는 올바르고도 유일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전 대의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을 남일 생각하듯 했을 뿐인 밉살스러운 녀석이었어요. 실로 그 말대로구나. 누나, 아니 세주는 대왕이시여. 전 대체 어떻게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맞춤법을 올바른 형태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답 같은 건 없다. 애당초 맞춤법이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언어라는 것은 맞춤법에 맞춰 생겨난 것이 아니야. 맞춤법이 언어에 맞춰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언어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언어가 있다. 거기에 옳고 그름 따위는 없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언어를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분열돼버리고 말 거예요.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합의를 시작할 때고 그런 합의가 쌓이면 하나의 체계가 된다. 언어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무리해서 합의해두면 편하니까 사용한다. 그것이 맞춤법이다. 맞춤법은 정의가 아니야. 편의일 뿐이다. 편의가 싫다고 해서 누가 강요할 자격이 있겠나? 그럴 수가. 옆자리 여자애가 라식 수술로 시력이 2.0이 되었으면서도 매일 깜빡하고 안경을 쓰고 오는 명작 만화가 이번에 애니메이션화된대. 오, 그게 정말인가? 안경은 킹정이지. 타닥타닥. 킹정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이겠지. 갓경은 갓정이지. 뭐라는 겁니까? 올바른 맞춤법으로 글을 써주세요. 갓갓은 갓갓이지. 당신들은 맞춤법을 파괴하고 언어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주세요.
안경 미소녀 최고 카페에서 강퇴당했습니다. 뭐라고? 이건 횡포다. 맞춤법에 대한 탄압이야.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또 가입해야지. 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맞춤법으로 주변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저 스스로마저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전 구제불능의 멍청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할 수만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요. 저의 실수를, 그리고 고자라는 자기를. 하지만 전 무력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바보. 두근? 넌 잊었느냐? 이곳이 어떤 세계인지. 이 세계에선 맞춤법 실력이 곧 힘이라는 것을. 넌 바보지만 맞춤법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는 널, 이 세계를 구할 용사로 선택했다. 가라. 지금의 너라면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정답이 뭔지 알 수 있을 듯.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도 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마지막으로 널 용사로 택하니 누나 체면 좀 세워주렴. 누나!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구강폐하께 맞춤법 배틀을 걸겠다고? 그래, 이 세계는 맞춤법이고 강함. 정확히 맞춤법만 구사하면 부자도 인기인도 심지어는 왕이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였지? 이 자식이 고자가 되더니 눈에 패는 게 없나? 폐하께 맞춤법 두어 번 지적했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폐하는 권력의 정점에 계시니까 그리 신경 써서 맞춤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뿐이야. 배틀에서도 그렇게 허술할 거로 생각하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군. 친구로서 도저히 널 내버려둘 수 없겠다. 밖으로 나와 맞춤법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룩스, 네 실력으로는 날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시끄러워. 나오라면 나와. 무슨 일이야? 왜 싸워? 넌 들어가 있어. 네가 뭔데 들어가라 말아야. 죽을래? 아, 죄송합니다. 이웃집에 배 안 끼치게 조용히 싸워. 너 때문에 혼났잖아. 어쨌거나 잠깐 나와라. 넌 내 상대가 안 되는데. 이런 무의미한 배틀은 그만두자. 난 네 허락을 구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야. 너에게만 비밀로 하기 싫어서. 잔말 말고 마이크나 잡아. 맞춤법으로 안 된다면 날라차기를 먹어서라도 널 말릴 테다. 날라차기가 아니라 날아차기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 고자가 됐으면 큰 뜻은 이룬 거 아니야? 고자가 아니라 공작인데? 고자가 아니라 공작이겠지. 맞춤법이 바뀌었으니 할 수 없잖아. 틀린 건 네 쪽이라고. 나의 맞춤법으론 공작이다. 따라서 수치스러울 건 없다. 너의 말로 쓸데없는 생각 그만둬. 어차피 구강폐하가 공작을 고자로 개정한 일을 가지고 빈정이 상한 것 뿐이잖아? 빈정이 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야. 어쨌거나 성급하게 굴지 마.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도 뭔가 수가 있을 거야. 거기까지. 누구? 전령입니다. 지금 폐하의 포고문을 각 가정에 전달 중입니다. 다음에 자기를 후작에서 후장으로 개정한다. 이 개정은 오늘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가야겠지? 왕 만나러 가야겠지? 구강폐하 배틀하러 가야겠지? 역시 이렇게 돼버렸나? 실은 네가 고자가 된 후 매우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매일 폐하를 찾아뵙고 상서를 드렸다. 고자를 다시 공작으로 개정해달라고. 맞춤법 개정을 괴롭힘의 수단으로 삼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역시 너 의리가 있네. 근데 얘 거절당해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아무래도 그게 폐하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야. 이걸로 오늘부터 부장이다. 마음껏 비웃어라. 바보 자식! 만화나 드라마에선 이럴 때 정신 차려고는 한방 때려야 그림이 되는데. 아무거나 틀린 맞춤법 하나 말해봐. 어이없다? 바보 자식, 어이없다가 아니라 어이없다겠지? 그래, 바보지. 하지만 친구의 괴로움을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겠어. 공작을 선물로 폼 한번 잡아보려 했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그래서 날 말린 거였군. 하지만 룩스, 넌 오해라고 있어. 내가 국왕에게 배틀을 신청하는 건 고자가 된 것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야. 권력이 맞춤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선 지금과 같은 비극은 몇 번이고 일어날 거야. 난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그 체제의 정상에 서지 않으면 안 돼. 난 그것을 해내고 싶은 거야. 설령 원한 때문이라고 했더라도 이미 내게 말릴 생각은 없어. 게다가 설령 말린다 해도 넌 할 생각이지? 그래, 나도 함께 해주마. 몇 마디 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부장으로 만들어? 그 늙은이 본때를 보여줄 테다. 우선 구간과 맞서 싸워줄 동료를 모으자. 배틀을 거는 건 그 다음이야. 동료, 아, 얘네를 동료로 모으면 되나? 뭐지? 뭐? 며칠인데 구강에게 배틀을 시청하는데 힘을 빌려달라고?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군. 이제 알겠지? 올바른 쪽은 메디리오 왕국이었다는 걸. 바로 그냥 합류해버리네. 뭐죠? 며칠인데 구강에게 배틀을 시청하는데 힘을 빌려달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 벌써 잊었나요? 잠깐, 누가 안 하겠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치라곤 눈꽃만큼도 없기는. 이걸로 또다시 같은 편이 됐네요. 앨런 고자, 뭐지? 오, 며칠인데 왕 구강에게 맞춤법 배틀을? 난 이미 예전에 앨런 공작이 아닐세. 고자가 된 이후로 난 이 감옥에서 하루하루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지금의 난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발의 탄환이야. 명령만 내려줘, 대장! 지금 당장! 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됐군. 마음속에 고민을 떨쳐낸 표정이야. 며칠인데 구강에게 맞춤법 배틀을 신청하겠다고? 진심인 모양이군. 그 이야기는 우리 메디리오의 부흥에도 힘을 빌려주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자네를 도와야 하지? 전 권력의 손으로부터 이 세계의 맞춤법을 구해내고 싶습니다. 폐하께서도 그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 뭐 좋네. 어느 쪽이든 이런 갑갑한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단 낫겠지. 아, 힐데도 데리고 와야 되나? 뭐? 구강 폐하에게 맞춤법 배틀을 갈 거라고? 그런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지. 딱히 네가 걱정돼서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 좋아, 준비 끝났다. 남은 것은 왕궁으로 난입해서 맞춤법 배틀을 신청하는 것뿐. 맞춤법 개정안은 잘 시행되고 있어? 백성들은 대체로 받아들이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공작, 아니 실례했습니다. 일부 고자와 후장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폐하에게 거역한 자들에게만 맞춤법 개정을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하지만 맞춤법은 만인의 규칙, 적용에 예외는 있을 수 없어. 그들은 폐하께 맞춤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충성심을 증명하느냐에 달렸지. 그렇게만 말해두겠소. 다음. 시장이 보고하길 전후 처리에 예상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실력 아닌가. 이거 또다시 맞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군. 시장, 뭘로 바꾸면 가장 치욕스러울까? 폐하, 맞춤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지나치게 의미적인 개정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자, 뭐로 바꾸면 가장,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하의 현명한 판단에 세상 감탄하여 싸웁니다. 아, 알면 됐어.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소. 폐하께서 점점 맞춤법을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어지시니 걱정이구려. 메디리오라는 강적이 존재하는 동안엔 겸허한 모습으로 주변에 협조를 구하셨지만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소. 괜한 소리 마시오. 나까지 휘말려들까 겁나오. 장관께서는 이 나라의 맞춤법이 걱정되지도 않는단 말이오. 그러는 선생께서도 고자랑 후장 때는 웃으셨단소. 웃기는 걸 어쩌겠소. 에휴. 부자님 아니십니까? 성에는 무슨 용무로? 아니, 그자들은 메디리오의 포로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자님? 비켜라, 내가 용무가 있는 건 구강뿐. 병사들에게까지 수치를 안겨주고 싶진 않다. 반란이다! 또 맞춤법 배틀을 해야 되는 건가? 고자가 반란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진작 우리 입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우는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모두 전투 맞춤법 준비를!
뭐야, 그냥 맞춤법 배틀 신청일 뿐이었잖아. 재밌겠다, 나도 구경 가야지. 누구야 반란이라고 소란을 피운 게. 미안, 메드리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순간 당황해서 반란인가 하고 생각해버렸어. 하하하. 배틀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가 보네. 어차피 얘가 이길 거라 그런가? 뭐 주변에 뭐 아무도 없냐? 오, 이거 고장과 무장이 안 돼. 뭐야, 무슨 일인가? 게다가 감옥에 있어야 할 메디리오의 포로들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지. 국왕이시여, 당신은 맞춤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맞춤법 배틀을 신청합니다. 고자여, 난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머지않아 내게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리란 걸 알아챘다네. 그토록 맞춤법에 민감한 자네가 내 입맛대로 맞춤법을 개정하는 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을 테니 말일세. 그래서 절 그런 음모에 몰아넣고 망신을 준 겁니까? 자네를 고자로 만든 것 말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세. 왕인 내가 자네에게 맞춤법 배틀을 걸어 굴복시키면 주변에서 나를 치졸하다고 여길 터. 하지만 자네가 걸어온 맞춤법 배틀에서 멋지게 승리한다면 모두가 날 경외하겠지. 그래서 난 자네가 내게 맞춤법 배틀을 걸어오지 않고선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야. 그리고 자네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지. 대단한 자신감이군요. 하지만 그건 국왕께서 맞춤법 실력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 때 얘기 아닌가요? 그래, 난 깨달아버렸거든. 내가 말하는 말이 맞다, 그죠? 맞춤법이란 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로 가버리면 절대 못 이기는 거죠? 필승법? 따라오라, 우리의 승부에 걸맞은 무대를 준비해뒀으니. 야, 사람 개 많은데? 최후의 맞춤법 대결인가요? 저 조명은 뭔데? 야, 우리 팀 많다. 마이크를 잡기나 도전자요. 맞춤법 배틀이다. 자, 무대는 준비됐다. 왕염이라고 격식 차리지 말고 허심탄회죠? 허심탄회가 아니라 탄회겠죠? 그런가? 장관, 네.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허심탄회가 아니라 허심탄회가 맞는 맞춤법이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결국 이 치사한 작전을 사용하네요. 필승법.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허심탄회가 되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설마 이것이 맞춤법 배틀의 필승법? 어찌 된 거지? 되니 또 틀렸는데? 되니 아니라 되니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되니 아니라 되니 맞는 맞춤법이다.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되니 되었다. 큰일이다. 이런 식이면 국왕에게 수치를 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 노인 하나 실력으로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는 건가? 제압이 어이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어이가 아니라 아이 제압이 맞는 맞춤법이다. 아니, 이건 너무 치사하잖아. 어서 덤비셈이야. 덤비셈이 아니라 덤비세요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덤비세요가 아니라 덤비셈이 맞는 맞춤법이다. 어쩔 수 없어. 이미 벌어진 배틀은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내 맞춤법 실력에 쪼름크. 쪼름크가 아니라 겁먹었나? 껄껄거리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이제부터 겁먹었나? 껄껄거리 아니라 쪼름크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부터 올바른 맞춤법은 쪼름크가 되었다. 점점 이 나라의 맞춤법이 엉망진창이 돼간다. 내가 맞춤법 배틀을 신청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나 개쩌는 거 인정? 개쩌는 거 인정이 아니라 대단함을 인정하나겠죠. 그런가? 장관! 맞춤법을 개정한다. 난 틀렸던 걸까?
이런 초보적인 맞춤법 배틀에서 지고 마는 건가? 무난하게 수치사각? 아, 근데 맞춤법이 약간 이런 거는 좀 아예 뜻이 바뀌어버리는 맞춤법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건 아예 그냥 말뜻이 바뀌어버리잖아. 무난하게 수치사각이 아니라 무난하게 수치사할 법한 상황이겠죠. 그런가? 장관! 우리다, 이 국왕은 이 배틀의 룰을 지배하고 있어. 미안해, 내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를 이길 수 없는 배틀에 끌어들이고 말았어. 이제 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봤자 이미 늦었다. 하지만 나도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니. 크으, 오졌다. 이제 틀린 맞춤법을 지적할 기력도 사라진 모양이구나. 네? 무슨 말입니까? 뭐가 틀렸는데요? 못 들었나? 오졌다, 오졌다고. 오졌다는 표준, 어 진짜? 오졌다 표준어요? 오졌다리 오졌다 이 정도는 해줘야 표준어가 아니긴 건가? 뭐라고? 수치심이 먹혔다? 그렇구나. 평범한 지적이 그냥 펀치라면 일부러 틀린 맞춤법이 사실은 표준어였다는 지적은 카운터 펀치. 사람은 음표를 찔렸을 때 가장 큰 수치심을 느끼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돼. 주작임. 아무튼 주작임. 아하하. 지적할 때면 지적해봐라. 또다시 맞춤법을 개정해 주작을 표준어로 만들어줄 테니. 주작도 표준어야? 청룡 백호 주작 그거 말고. 뭐라고?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다는 뜻으로 조작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구라지? 구라도 표준어입니다만. 구라는... 알았어. 조졌다.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조지셨군요. 잠깐. 맞춤법 사인 자네가 조졌다라는 말을 썼다는 건, 네, 조졌다도 표준어입니다. 이럴 수가. 절대로 질 수 없는 판을 깔아뒀다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될 줄이야. 아니, 모든 것은 나의 오만의 소치. 내가 곧 맞춤법이라는 오만이 나의 맞춤법 실력을 무디게 만든 것이야. 이런 망신이 있나. 수치심이 몰려온다. 안돼, 이대로 하면 폐한 수치 사고 마신다. 맞춤법을 틀렸다고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지? 자넨 이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인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셈인가? 아니, 패자인 내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겠지. 용사여, 자넨 나를 쓰러뜨리고 이 나라 최고의 맞춤법 실력자임을 증명해냈다. 질서를 추구하든 혼란을 추구하든 그것은 자네의 권리. 자넨 이 나라의 맞춤법을 어떻게 하고 싶지? 저는 우선 레디리오 합병 이후 폐하의 임의로 개정된 맞춤법을 무효로 되돌립니다. 후자는 다시 공작으로, 후자는 다시 후작으로. 만세! 그리고 둘 다 표준어로 합시다. 며칠과 몇 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와서 그런 미적지근한 탈관이 먹힐 거라 생각하는가? 양쪽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불만을 가질 것이. 아직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과 몇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다만 거기에 강제력은 없다. 강제력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맞춤법은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인 지침으로의 효력만을 가진다. 무모해 사람들의 자율에 언어를 막혔다간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애당초 끊임없이 변하는 언어를 맞춤법이란 틀 안에 박제한다는 발상이 잘못됐던 거예요. 언어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맞춤법은 단순한 족쇄이자 통제의 도구가 될 뿐. 따지고 보면 맞춤법 대전이라는 비극도 그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며칠과 몇 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에 가장 걸맞은 형태의 맞춤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싸움은 멈추고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도 어디까지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맞춰 결론 내린 오늘의 맞춤법, 내일엔 내일의 맞춤법이, 그 이후엔 또 그 이후의 맞춤법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하게 세상의 변화를 주시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된 걸까? 아니, 지금의 나로서는 아마도 이것이 최선. 그 다음에 한 걸음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겠지. 그럼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공자님을 고자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물론 어떻게 부르든 맞춤법으로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배심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길 바랍니다.
그건 안 되지. 뜻이 바뀌면 안 돼. 마사 토끼는 맞춤법 지적을. 그죠. 그럴 것 같아. 주제 자체가 맞춤법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용한 일인가를 계속 논하고 있어요. 국경에서 위기에 처한 저를 구해주셨을 땐 설마 이런 엄청난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태야, 그리고 적이었던 룩스까지 한편이 되어 며칠인데 왕국과 맞춤법 배틀을 벌이게 될 줄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잊지 못할 거라는 건... 됐어요. 바보! 희은님 감사합니다. 안 돼요. 감동 엔딩인가? 자네와 전장에서 서로 등을 맡기고 함께 싸우는 상상을 한 적이 있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기뻤다. 난 자네를 우리 공작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네만 자네는 공작가의 정도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남자는 아니었지. 아니, 이 나라라는 그릇으로도 가라. 자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뭐야, 모처럼 실력 발휘해서 성대한 축하연이라도 열어주려고 했더니 네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필대씨 전... 아, 잘됐네, 잘됐어. 난데없이 입이 하나 느는 바람에 그동안 얼마나 귀찮았는지. 드디어 해방이네. 어휴, 속 시원해라. 훌쩍. 오해하지 마. 우는 거 아니거든. 꽃가루 알레르기니까.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고생이 많겠군. 태야, 난 더 이상 왕이 아닐세. 통일 이도니아의 국민 중 한 사람인 에밀리오일 뿐이지. 역시 메드리오와 메칠린데는 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메칠린데 국왕의 배려로 옛 메드리오 사람들은 큰 간섭 없이 자치권을 보장받게 됐네. 그도 원래는 현명한 왕이었으니 말이야. 지금은 그것을 위한 양측의 상의가 한창일세. 하지만 솔직히 난 아직도 불안하다네. 정말 국민들의 자유에 언어를 맡겨도 괜찮을까? 관계성 없는 맞춤법이 정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괜찮을 겁니다. 전 이미 그런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건 맞춤법이 아니잖아. 그건 주작이잖아. 만약 그렇다면 그 세계는 참으로 멋진 세계겠군. 내 친구 룩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인연이었지. 처음엔 적으로 만난 너와 이렇게 절친한 사이가 될 줄이야. 넌 나에게 있어 유일한 친구이기도. 뭐야, 분위기 어색하네. 그래도 사나이들의 이별에 눈물 따윈 필요 없지. 건강하게 지내라고, 마이 프렌드. 훌쩍. 우는 거 아니야, 꽃가루 알레르기야. 남매가 쌍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라니. 정말 고생이 많겠군. 아니, 그보다 왜 내가 떠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지? 애당초 난 돌아가는 법도 모르는데? 이걸로 고생 끝. 지금부터는 즐겁고도 화려한 이 세계 라이프가 펼쳐지는 게 아니었나?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를 어쩐다? 그거라면 걱정 말거라. 너의 세계로 돌아갈 때가 왔느니라. 누나! 누가 누나라는 거냐?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나저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역할은 충분히 해냈으니까 말이지. 고생만 하고 이제부터 즐기는 시점에 돌려보낸다니 좀 치사하지 않나요?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널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 마법진이다. 마음의 준비는 됐느냐? 그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자친구한테 가서 사과하나? 왜 아무 일도... 저렇게 물리적으로 날려버리는 거였어? 딸아이가 자네를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난 자네를, 응? 어디 갔지? 난 동네 야산에 쓰러져 있다가 등산객에게 발견되었다. 그리고 뭐야, 또 사람을 불러내고. 미리 말해두지만 다시 사귀자는 이야기라면 거절이니까. 미안해. 뭐? 이제야 겨우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밉살맞은 녀석이었는지. 나는 맞춤법의 소중함을 핑계로 남들을 괴롭히고 우쭐거리는 기분을 느끼며 살아온 것 뿐이었어. 몇 년간 나 같은 녀석이랑 어울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야.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니?
어쨌거나 미안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정말로 반성했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맞춤법 틀려도 뭐라고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 근데 친구도 없는 애가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귈게? 그러면 됐어. 맞춤법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만 아니면 너도 꽤 괜찮은 녀석이니까. 어? 그렇다면? 아, 솔직히 그동안 맞춤법 지키느라 얼마나 깝깝했는지. 꿈틀. 이제야 신경 안 쓰고 일이 뭐라고 한 거야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다. 아니 가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꿈틀꿈틀. 아 여자친구도 왜 얘를 만나는지 알 것 같네? 모처럼 밖에서 만났는데 뭐라도 먹으러 가자. 치킨? 피자? 뭐가 좋아?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 으악! 마이크를 잡아라. 맞춤법 배틀을 신청한다. 이건 얌사합니다. 야, 근데 재밌다. 그냥 단순히 좀 웃기다 이걸 넘어서서 교훈이 있어요. 교훈과 감동이 있어. 그리고 그 맞춤법에 대한 어떤 생각도 저랑 너무 일치해가지고 시원합니다, 속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맞춤법 문제가 아니라 그건 공작과 고장의 문제라서 그건 좀 그건 얼음이에요. 아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협의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거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보나? 내 진짜 말투를 듣고 정이 떨어졌어? 아니, 새삼 깨달았어. 네가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난 그것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기만 했으니 정말 미안해. 그래, 난 그걸 알아줬으면 했을 뿐이라고. 응?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어? 저 세조른 대왕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트럭에 치인 것까진 기억나는데. 게다가 여긴 어디지? 조금 전까지 있던 우리 동네가 아니잖아. 큰 부상은 없는 것 같네요. 길바닥 한복판에 쓰러져 계셔서 걱정했어요. 다행이다. 말은 통하는군요. 여긴 어디죠? 알만특별시 자작동입니다. 알만특별시? 한국에 그런 지명도 있었나요? 한국? 자기야 한국이 어딘지 알아? 글쎄 들어본 적 없는 지명인데. 네? 한국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한글을 쓰면서 한국을 모를 수가 있죠? 한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훈국. 저희가 쓰는 글은 한글이 아니라 훈글입니다. 참고로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님이시죠. 그럴 수가. 난 이 세계로 전송돼 버렸단 말인가?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세계로 전송된 것보단 낫네요. 이 나라에선 낫네요가 아니라 낫네요가 표준어입니다만. 안 돼! 나를 표준으로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아가 아니라 나아겠죠. 으아악! 자, 이렇게 엔딩이네요. 아 근데 진짜 재밌다. 맞춤법에 너무 민감해서 주변에 빈축만 사던 내가 이 세계에선 용사라고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스토리의 기승전결이랑 유머랑 너무 코드 잘 맞고 너무 재밌다. 지지.